신체 부위 중에요.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 어디입니까? 저는 코요. 저는 형. 목선이요. 목선. 코하고 목선. 곱다. 오, 아름답다. 백종 같네요. 오, 통라인.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젠가요? 아무래도 한 아르바이트? 노숙? 아, 그건 것 같아요. 네. 아르바이트, 노숙. 노숙이요? 오. 본인들의 우상은 누구신가요? 마이클 잭슨? 저는 유영진 선배님. 두 분이 그리고, 공통적으로는요?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이수만. 아 귀엽네요 두 분. 자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? 꿈을 쫓는 소년? 네. 저는 그 네. 소년 옆에서 그 꿈을 갉아먹는 소년.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한류를 주름잡는 두 분입니다. 나와주세요. 네. 동방신기 윤호윤호는 퍼포먼스 춤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호남예술제에서 독창 부분 성악으로 은사 받았어요. 원래 근데 그 얘기는 멤버들한테도 못해요. 지금이 중요하니까. 그런데 그만큼 어렸을 때 되게 음악적인 걸 되게 어머님께서 노래도 잘하시고 되게 많이 그 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인가? 친구가 멋있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딱 보면서 저거 뭐지? 그 묘한 뭔가의 퍼포먼스에 빠져서 춤을 시작하게 됐고 마이클 잭슨을 동경해 왔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춤도 추고 하다가 어떤 문구를 딱 보게 됐죠. SM 청소년 선발대회? 라는 게 딱 있었는데 저거 뭐지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SM 청소년 선발대회보다 상금의 욕심이 났습니다. 상금은 무려 200만원이었어요. 네.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뽑히게 된 거죠. 이제 SM에 딱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. 야 SM 간판이 딱 보이니까 나 이제 가수 되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SM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라? 저랑 똑같은 연습생 친구들 100명이 있는 거야. 이거 뭐지?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저는 바로 연습생에서 바로 계약을 하면 바로 데뷔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벌써 저보다 먼저 앞서서 꿈을 쫓는 친구들 무려 100명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. 동방신기 멤버 되는 것도 되게 복잡했었어요. 뭔가 세팅이 될 만하면은 안 되고 세팅이 될 만하면은 안 되고 저보다 잘난 친구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기 있는 최강창민 분인데 그냥 이게 참 걱정이다 어떡하지? 라고 하다가 이제 얼게 이렇게 동방신기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팬 여러분들께 앞서게 됩니다. 물론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던 건 사실이었어요. 이런 말에서 정말 재수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만 얘기합니다. 되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었어요. 사실 그렇지만 그 뒤에 되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호르몬이 갇히는 병이 생겨요. 혹이 이만큼 생겨요. 그러니까 갑상선에 뭔가가 생긴 거죠. 그 당시에는 이제 선택이 있었어요.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약간 목에 마비를 시키면 순간에는 부를 수 있다.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.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좀 깊어지겠죠. 그런데 그때 사무실에서 많이 만류했어요. 윤희야 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. 근데 제가 아니다. 나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다. 그걸 딱 선택한 순간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그때도 딱 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여기 죽더라도 여기서 관객분들에게 내 에너지를 다 표출시키고 마무리를 짓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